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좀 한번 이 가볼 건데, 이제 아마 그 사실 교재 진도가 그렇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교재 진도는 딱히 의미가 없고, 내가 이제 이렇게 썼거든요. 그때 내가 그 지난주 방송에서 그 문장을 썼을 때 1번 was 지시 먼저 was 지시 먼저 지시 먼저 그 지시 먼저 그내 지식 분자라고. 아직도 이 이름이 되게 발음이 힘들어요. 그리고 워찌니 산산수이 33. 그리고 그 워더 샤믈스 치위에 얼스스하우 7월 24일. 7월 24일이고요. 그리고 워츠 짜이 쇼월. 이거 미지수님이 이 쇼월 발음 되게 잘해요. 서울 발음. 미지수님이 진짜 잘해. 그리고 워짜이지 아츠보. 다섯 번째 문장이 나 집에서 방송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워츠보 리쉬. 이게 역사 방송이었고, 어차피 발음 교정이야. 그 페이님이, 그 내가 페이님한테 원고 보내주면 서비스 해준다고 했으니까. 음성 서비스. 그리고 그 자, 그렇구요. 그 다음에 짜요 워츠보 비사이 스포츠 경기. 자, 스포츠 경기. 근데 이제 여기서 좀그 이제 좀더 차별화시키는 그 문장들로 그 나눠야 되는데, 사실 이게 좀 고민이에요. 그 내가 솔직히 이제 역사를 좋아하게 된거좀 자세히 얘기하고, 그 뭐냐 스포츠 이 야구하고 축구 이쪽을 그 좋아하는 쪽하고, 그거하고 좀 이제 그 엮어서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건데,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건데, 뭐 그런 거고요. 뭐 그렇단 얘기. 그리고 그 그다음에 이제 계속 나 좋아하는 것만 표기를 했어요. 그래서 워시완 칸슈 책 읽는 거 좋아하는 거 하고, 그리고 지금 목소리가 좀 가라앉나요? 워시환 칸 띠니 영화 보는 거? 그리고 말모이는 아마 제가 오늘 아마 혼자 보러 갈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아마 말모이를 혼자 볼 거예요. 왜냐면 잠깐만, 아시안컵 준결승 일이죠. 아니면 나는 대한민국이 그 아시안컵 떨어져도 뭐 관계없이 중계는 할 거라서요. 월요일 밤에 경기가 있네. 월요일 밤에 경기가 있네요. 그러면 뭐 말모이 보고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보지? 영화관? 네.
영화관에서 보고 올 거고요. 아니면 목요일에? 목요일에 아예 죽전 시집이 예약이 되나? 낮에? 조조로? 죽전 시집이 아니면 분당에 뭐 시집이 뭐 이런 데 가서 보고 올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뭐 그렇고요. 왜냐면 제가 그 한나님하고 팬들하고 그 영화 전공할 때 그때 이제 저하고 같이 보자고 했었는데 이제 제가 시간이 안 맞아서 공지를 뜯겨봤어요. 네, 그래서 저 혼자 봐야 되겠고요. 그렇고 그 다음에 워시완 츠 티앤 더 차이. 아 지금 요 입안에 좀 헐어가지고 내가 그 입을 움직이는 게 사실 좀 제한이 돼요. 사실 그래서 오늘 말하는 방송을 켜기가 조금 어떻게 할까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문장 10개였어요. 그단거 좋아하는 거. 좀그 일단은 샘플 문장을 그럼 아예 그냥 지금 요 시간에 내가 다못쓸 수도 있으니까 오늘 내가 작업을 하다가 오늘 중에 한번 써서 아 페이님한테 원고를 줘야 되겠다. 그리고 워시환 허 카페이 지금도 커피 마시고 있죠? 입은 아프다면서 커피를 마셔. 근데 계속 아내가 쓰려요. 지금 여기 가요. 되게 여기 보이시죠? 되게 많이 얼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번 주에 우리 수업 끝나고 저녁 먹자고 했는데 아, 나 입안에가 지금 많이 헐어가지고 지금 걱정이에요. 입안에가 많이 헐어서 걱정이고요. 예, 많이 헐어서 걱정이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워시환 허지우. 그리고 워시환 쪼 차이.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와 후이 쪼 차이. 요리 할수 있고. 그리고 워헌 청민. 그리고 워헌 샤이 하요 워헌 카이. 근데 이제 여기서 반전 썼죠. 커스 워 메이오 지엔. 돈이 없어요. 워 메이오 신용카 카드도 없죠. 그리고 소이 그래서 워 메이오 리펑요. 여친이 없어요. 여친이 없어요. 참이 슬픈 문장으로 20번 문장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거를 사실 이제 생각을 한 거는 단순한 자기소개 정도로 하는 게 아니고 좀그 쩡구어 쩡구어런 아니 쩡구어 그 한위 하니 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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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라 하니 달려라 하니 이거 하니 한위 아우 이거 좀 힘들어. 하여간
이거를 이제 발음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어를 왜 하게 됐는가? 그거를 이제 내가 컬처 삼국지를 중간에 그 교체 투입된 거그 사연은 중국어로 내가 얘기를 할수 없잖아. 솔직히. 그래가지고 지금은 좀그뭐 그러해요. 지금은 뭐 그러하고요. 그 그렇고 일단은 좀 역사를 좋아해서 역사 방송을 하고 그리고 약간 스포츠 중에서 야구하고 축구를 좋아한다. 그래서 스포츠를 방송을 한다. 그런 걸로 약간 좀 정비를 한번 해보는 게 낫겠죠? 오늘은 보니까 지금 여기서 내가 뭐 문장을 바꾸고 그럴 수 있을 만한 10시간까지는 안될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그래서 지금 그냥 순서를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좀 문장을 어떤 걸 빼고 어떤 걸 넣을까 약간 지금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더그 각인을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아직 그 피디님한테서 가이드가 안 나왔어요. 그 이오야님한테서 가이드가 안 나와가지고 이거를 그 이제 발표 대회를 사실 이걸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아마 물론 이제 영어 쪽 하는 분들이 제일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걸 시키겠죠. 영어 쪽 하는 분들은 왜냐면 우리 모두는 영어를 그 고등학교 때 수능 때문에 아직 죽어라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우리는 그 점에 있어서는 그 사실 중국어나 일본어 쪽은 좀 이런 그 대회를 하는 그 구사 수준에서는 사실 좀 쉬운 거를 가겠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일단은 뭐 그래요. 그렇고 일단은 뭐 그런 그래서 아직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솔직히 이거를 지금 어느 수준까지 발표를 해야 되나 표현을 해야 되나 물론 우리가 이제 그 미지수님이 제안으로 그 우리가 그 배웠던 내용에서 좀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다루고 그리고 이제 좀뭐 접속사 이런 건 배웠잖아요. 대신에 이제 플러스로 접속사 배운 거 그리고 이제 미지수님 같은 경우는 수학 얘기 좀 하면 되겠고 나 같은 경우는 뭐 역사 이야기, 스포츠 이야기 이쪽을 약간 좀그 병행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사실 맞죠? 잠깐만 캠 조명이 약간 평소하고 살짝 달라 보인다. 뭐캠 조명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거 개인은 뭐별 차이가 없죠. 근데 이거 밝기 한번. 아니 내가 오늘 옷이 좀 어두워가지고 그냥 밝기만 조금 올려볼게요. 밝기만 좀 올려보는 걸로.
128 해야지. 이거를 그 선명도를 120까지만 한번 내려와 볼게요. 조금 흐릿흐릿하게. 왜냐면 지금 오늘은 그 뭐냐 이렇게 뭐 글씨 보이고 뭐 이런 게 별로 없으니까 선명도를 조금 한번 낮춰보는 걸로. 자, 그렇고 그래서 나는 어떻다 뭐 이런 표현도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좀 그런 것도 왠지 이번에 모르겠어요. 이번에 상금을 주는 게 아니고 그 여행 컨텐츠를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 여행 컨텐츠 방송하는 거를. 그러니까 내 거로 내가 가서 내가 방송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당연히 그 로밍 해가 되고요. 그 로밍이 해가 되고 그거 좀 사야 되고 뭐 호텔에서는 와이파이 해주려나? 될지 모르겠지만 호텔 와이파이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저는 하여간 그 만약에 1등 하면 일단 하면 중국 가서 방송하는 거고, 내 방송 해야지. 내가 1등을 하면. 그래서 내가 이제 가서 그런 그 중국어 방송을 해. 뭐 물론 내가 그렇게 말을 많이 못하겠지만 현지에 가서 좀 이거에 대해서 해서 약간 이제 워츠보 리쉬 하면 해서 역사 어느 거를 좀 좋아하는지 약간 이런 거를 약간 좀아좀 이것까지 좀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조금 그뭐 고구려 막 이런 명사까지는 알거 아닌가? 근데 사실 저는 긴그 저는 이제 학부생 때 제가 논문을 한국사로 쓴게 아니어가지고, 한국사라니까 그것 때문에 그 내가 한국사로 논문을 쓰질 않아서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와, 내가 역사 어떤 걸 좋아하고, 역사를 어떻게 좋아하고, 뭐 그런 거를 좀 쉬운 표현으로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하여간,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다는 거. 뭐 담당하는 이호야님이 이 방송 내용을 확인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페이님도 보시려나? 어쨌든 그래서 나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그래서 역사의 어떤 부분을 좋아했고 사실 스토리가 좋은 것 같아. 스토리가 좋은 거고 인물 탐구하고 그런 게 좋은 거였지. 사건 탐구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자, 관계사 이런 거 되게 좋아했으니까 그랬는데, 그 다음에 뭐 스포츠야 내가 뭐 야구 좋아했고 축구 좋아했고 뭐 그러니까 스포츠 방송하는 거죠. 이따가도 경기 방송할 거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지금 문장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 될까? 우리가 배운 범위 안에서 그거 좀 고민이 있다. 그거를
오늘 나중에 이제 페이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저기 페이님 나 이런 이런 고민 있어요 하면서 한번 그 언어 표현에 대한 점에서 그 언어 구사 측면에서의 고민 상담을 한번 좀 받아봐야 될것 같아요. 그런 쪽 측면에서 고민 상담 받아봐야 될것 같고, 몰라 오늘 중에 내가 보낼지 내일 중에 보내겠지 뭐 그거는 내가 알 수가 없긴 하겠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번 주 역사 컨텐츠는 그리고 제가 수요일 밤에 할게요. 왜냐면 월요일 화요일은 아시안컵 준결승을 중계를 해야 되니까. 오늘도 아시안컵 중계 있어요? 준결승 중계할 거예요 오늘. 그럴 거기 때문에 그럴 거기 때문에 오늘은 네 그렇게 할 거고요. 일단 뭐 이제 바빠. 바쁘고 그 다음에 2월 1일부터 첫 금요일이니까 아나 지금 지금 머릿속에 뭐좀 계산 좀 하느라요. 하여간 오늘 또 굵직한 소식들이 있을 것 같아. 지금 아니 제가 안 그래도 그 아까 낮에 그 KBO 리그 FA 시장 그좀 상황 좀 분석해 보려고 제가 기사 좀 써놨는데, 그 지금 뭐냐 계약 아직 다안 끝났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 컨텐츠는 아직 안할 거예요. 근데 기사는 써놨는데, 근데 그 쓰면서 또 야구계 소식들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오늘 중으로 대표팀 감독 발표가 있대요. 그래서 아 그것도 오늘 상황되게 해야 되잖아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오늘도 그거를 상황되게 하고 있어야 되고, 하여간 그런 오늘 그런 그 스포츠 쪽 뉴스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지금 내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고요. 하여간 지금 이래저래 머리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그 워츠보 비싸이 하면 내가 그 스포츠 경기를 중계하는데, 그래서 나는 주치우 축구죠. 야구가 갑자기 지금 내가 축구는 주치우라고 제가 중국어로 외웠는데 야구를 지금 아직 제가 중국어로 못 외워요. 원래 야구가 제일 종목인데, 야구가 제일 종목인데, 참고로 근데 저는 메이저리그를 중계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야구라는 단어를 아직 제가 중국어로 못 외운다는 거. 축구는 주치우, 주치우가 축구인데, 내가 뭐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방송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몰라, 이제, 우리가 이제 수업 중에 배웠던 표현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한번 이제 페이님하고 소개 문장 좀 다듬으면서 일단 그거는 상담해봐야 될것 같고, 아직 그 발표돼야 되는 틀이 안 나왔어요. 틀이 안 나와서 만약에 이게 틀이 나오게 되면요. 근데 의외로 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이제 이따가 그 토트넘하고 크리스탈 팰리스의 그 잉글랜드 그 FA컵 그 중계 시간이 다가오니까 지금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는데, 그 이따가 한시 경기고요.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는 오늘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소속팀 바로 복귀는 했다는데 좀 쉬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 제가 지난 방송에 했던 이 뭐냐 이 중국어 문장 20문장 있잖아요. 이렇게 20문장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좀몇 문장씩이 묶여 있어요.
내가 뭘 좋아한다, 난뭘 좋아한다, 뭘 좋아한다, 나는 뭘 좋아한다, 나는 뭘 좋아한다, 그거를 그막한 다섯 문장 정도가 이게 있거든요. 퍼레이드로. 그래서 이거를 좀 접속사 이런 걸좀 활용해서 어떻게 좀 개편을 해볼까? 사실 고민을 계속했어요. 제가 일단 목요일 밤에는 내가 목요일 밤에 목요일 밤하고 금요일 밤에 아시안컵 8강전 중계를 했기 때문에 또 제가 자소를 못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아시안컵 중계가 없는 날짜들을 활용을 해서 자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워메이오 찌엔, 돈이 없어요. 그리고 워메이오 니펑요, 여친이 없어요.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도 만약에 있으면 뭘 하고 싶은가, 그것도 좀 약간 좀 약간 그 풀어서 써야 될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중국어를 아직까지는 내가 수기로밖에 못 쓰거든요. 수기로 이 팽글씨 손글씨로밖에 못 쓰는데, 이 손글씨로밖에 못 써요. 손글씨로밖에 못 쓰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 이거 중국어 간체예요. 이거요, 이거는 간체예요, 중국어. 이 간체라서 한자하고는 달라요. 중국은 오히려 한자를 지금 안 써요. 중국은 오히려 한자가 고어? 응. 고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서민들이 잘안 쓴다고 해야 될까? 그런 거라고 하네요. 약간 그렇고, 맞아요. 솔직히 간체도 딱히 쉬운 것 같지. 쉬운 거 아니야. 뭐. 하여간, 근데 그래도 이제 중국 간체는 대충 알아는 먹어요. 왜냐면, 한자하고 똑같은 글씨도 있어요. 한자하고 똑같이도 있고, 조금 형태는 대충 비슷한 것 같아. 근데 조금 간결하게 써진 글자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고기 육자 있잖아요. 이런 것도 간소화가 돼 있어요. 그냥 그게 있고요. 그 안드로이드 핸드폰에서는요, 번체 간체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간체가 있고, 뭐 대만 그 어가 있고, 하여간 뭐 그렇게 나뉠 때요. 대만, 홍콩. 그래서 번체 간체가 같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이거 태블릿 같은 경우는 조금 이게 그 사양이 낮은 태블릿이라서 딱 간체만 있어요. 그건 다행이야. 이거는 간체만 있고요. 대만 번체. 근데 대만 번체는 또그 우리 한자하고도 다르지 않나요? 그리고 솔직히 그 문제도 그거예요. 제가 지금 컴퓨터에요. 컴퓨터에 그 중국어 입력기는 깔아놨거든요. 입력기는 깔아놨는데요. 그거를 키보드를 아직 입력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중국어 사전에서 우리 그 음을 옮겨 쓴 다음에 그거를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일본은 아예 모르겠어. 그래도 그나마 중국이 한자하고 비슷비슷해요. 일본은 아예 달라. 일본어는. 그래서, 하여간 일본어는 아예 내가 모르겠고, 그래서 어쨌든 걔도 한자는 우리가 걔도 학교에서 조금 배운 건 있잖아. 초등학교에서 막 갑자기
막 우리 교육과정 때쯤부터인가 애들 막 한자 교육 시킨다고 아주 그냥 정규 수업 시간까지 원래 정규 수업에 그 한문 시간 따로 없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막 그리고 쉬는 시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 한문 쪽지 시험. 왜냐면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 막 조절할 수 있잖아. 물론 종소리는 종소리지만. 하여간 그렇고. 그리고 요즘은 그 고등학교에서 한문이 제2외 국어예요. 중학교도 필수 과목이 아니에요. 한문이 고등학교가 제2외 국어로 갔기 때문에 1학년 때안 배워요. 그리고 제2외 국어 수업으로 가게 되면요. 그 제2외 국어 시간 알죠? 그 애들의 집중도가 영어하고 차이가 엄청나잖아. 제2외국어 시간은 1. 서울대 갈 사람들, 2. 해당 언어 배우고 싶은 사람들, 진짜로 배우고 싶은 사람들, 대학 가서 배우고 싶은 사람들, 3. 외고 출신, 4. 그 뭐냐 수능에서 제2외국어 좀 점수 잘 나와가지고 탐구 영역 과목 하나 커버 칠 사람들 까지만 제대로 공부하거든요. 아니면 현지인들, 다섯 번째 현지인 출신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그냥 수능 시험장 제2외국어 시험 보는 사람들이 그 분위기가 좋은 편이에요. 서울대 가는 사람들이 제2외국어를 보니까. 그래가지고 일부러 시험장 분위기 때문에 거기를 간 사람들도 있어요. 하여간 뭐 그런 사람들인데, 아니면 이제 일곱 번째, 아랍어로 로또 찍을 사람들. 그래서 그 원래요, 그 이제 영화 말모이가 이제 개봉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왜냐면 제가 말모이 개봉할 때그 조선학회 사건, 그 한글학회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한글학회에서 그 우리말 그 뭐냐 한글 쓰기 운동을 하면서 덧붙인 말이 있어요. 그 우리나라의 그 문학이 옛날에는 한문으로 썼기 때문에 그 한문을 더 열심히 교육을 해가지고 그 한문을 우리말로 번역해야 된다. 그것도 교육 취지에 있었어요, 한글학회가. 근데 뭐 그랬단 얘기고요. 하여간 그래서 지금 그 지난주에 썼던 이 중국어 그 이거 자기소개 이집 문장을요. 하여간 오늘은 그래서 뭘 특별히 쓰거나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제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거를 오늘 그냥 얘기를 하려고 이 자습 방송 겸뭐 이런 거 고민 얘기하는 것도 나름의 자습 공부니까. 공부하면서 생기는 고민. 그래서 오늘은 이 고민을 한번 좀 풀어보고 싶었어요. 어차피 이제 곧 경기 시간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오늘은 대체를 할게요.